반갑습니다. 2019 수능으로 알아보는 2020년도 수능화학원을 어떻게 우리가 대비를 하고 공부하는 계획을 세워야 될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2019 수능은 대체로 평이하다라는 평이 많았는데, 개념을 OX를 물어보는 형태의 문제가 한 10문항에서 12문항 정도가 출제가 됐고요. 그 말은 개념을 알고 있니? 확실하게 점검이 되어 있는지를 물어보겠다라는 얘기인 거야. 이렇게 정확하게 개념이 적용이 되어 있으면 그 개념을 이해를 하고 있는지, 그 개념을 문제에서 적용을 시켜서 문제를 빠르게 해석해서 해결해 나갈 수 있는지를 물어보고요. 그리고 2019 수능은 대체로 평이하다라고 하는 평은 많으나 요즘은 어때? 다소 변별력 있게 출제가 되는 추세야. 자, 그 변별력은 어디서 갈리는 거다? 킬러 문항에서 갈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번부터 12번 두 페이지까지는 개념을 묻는 문제가, 그다음 세 번째 페이지에서 그 개념이 이해가 되어 있니? 그 개념을 문제에서 적용을 시키고 문제를 해석할 수 있니? 그리고 변별력 있는 킬러 문항을 어떻게 학생들이 해결하는지에 따라서 등급이 나뉘게 된다라는 거죠. 자, 화학원이라는 과목은요. 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냐면 각 단원별로 공부 방법을 다르게 계획을 잡아주셔야 돼요. 그리고 이각 단원 안에는 소단원이 들어가 있죠. 자, 출제 오답률이 높은 문제를 일단 보면서 쌤이 다시 덧붙여 설명을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오답률 1위였던 문제가 중화반응의 양적 관계 문제였어. 자, 문제가 뭐냐면 이 문제를 받아들였을 때 어떻게 풀어야 되지라는 고민이 들어가시면 안 돼요. 중화반응을 물어보는 이유는 이거야. 중화반응의 최종 목적은 이거야. 여기가 중화점이야. 얘네들의 양적 관계가 이래. 15ml일 때몇 몰, 몇 몰을 내는 물질이야 등등 최종 목적에 도달해야 된다라는 일관화된 패턴화된 풀이가 있어야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을 거고요. 자, 오답률 마찬가지 이것도 20번 문제와 같이 동일하게 1위였던 오답률 1위였던 문제야. 자, 중화반응도 양적 관계고요. 얘도 양적 관계야. 그럼 이 문제에서 우리 양적 관계에서 물어보는 게 반응 전과 후를 물어보는 게 아니야. 너 얼만큼 감소했니? 너 얼만큼 증가했니? 한개 반응물이 누구니? 분자량을 준 이유가 뭘까? 자, 이 양적 관계를 해결하는데도 마찬가지. 풀이 방법이 여러 가지면 안 돼요. 그러면 수능에서 이 문제를 만났을 때, 수능에서 만나는 문제는 다 새로운 문제지만 다 우리가 아는 문제여야 돼. 내가 한 번은 접해봤던 문제여야 돼. 그 이유가 우리 교과 과정 안에서 내는 거잖아, 여러분. 맞죠? 그러면 일관화된 풀이가 있으셔야 돼요. 중화반응, 양적관계. 그리고 오답률이 또 높았던 문제가 뭐냐면 1단원과 똑같은 양적관계야. 이 문제를 새롭다라고 느꼈던 학생들 때문에 오답률이 이렇게 높았던 문제인 것 같고요. 전혀 어렵지 않았던 문제야. 자, 어떻게 대비하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자, 얘도 양적 관계야. 금속의 반응성도 양적 관계야. 이렇게 변별력 있게 출제가 되는 이러한 문항에서 나만의 일관화된 풀이 방법이 없으면 조금 힘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각 단원별로 어떻게 공부 방법을 세우셔야 되냐면 각 단원별로 개념을 물어보고 있는 문제인지 혹은 그 개념을 적용을 시키고 이해를 해야 되는 문제인지, 그리고 그 소단원 안에서 변별력 있게 제공이 되는 킬러 파트의 유형의 문제인지를 학습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보시면 철저한 개념 학습이 가장 중요해요. 이 개념을 토대로 그 개념이 이해가 되고 있는지 적용을 시키는 문항이 출제가 되고, 양적 관계 세 문항, 일관화된 풀이를 가지고 있어야 각 단원별로 개념을 묻는 문제와 킬러 문항까지 여러분들이 다 섭렵할 수 있게 되시는 거예요. 자, 2019 수능으로 철저한 개념 학습이 가장 중요하구나라는 거를 알아두셔야 되고요. 각 단원별로 더 작게 쪼개서 소단원별로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다르게 방향을 잡을 것. 그리고 변별력 있게 출제되는 킬러 문제에서
일관화된 풀이 방법으로 내가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는지 자기 자신을 반드시 점검을 해보셔야 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자, 2019 수능으로 어떻게 앞으로 치러지는 2020 수능 화학원을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쌤이 설명을 드린 거고요. 반드시 이 내용은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개념이 가장 중요합니다. 개념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 개념을 바탕으로 문제를 이해하고 적용시키고 킬러 문항까지 가지고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1, 2월 달에 진행되는 개념편을 반드시 킬러 문항까지 쭉 연습할 수 있도록 정리가 되셔야 돼요. 각 단원별로 다르게 계획하셔서 나의 취약점이 뭔지를 분석을 하면서 자신을 갖고 나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019 수능으로 알아보는 2020 수능 어떻게 준비해보자 라는 시간을 함께 가져봤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